증권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리포트 사이트만 봐도 증시가 좋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꽤 많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들 증시 대형주를 구성하는 종목들이어서 저가 매수 또는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차례차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오늘 첫 리포트는 코스닥 양극재 대장주인 LNF입니다. LNF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요. 이유는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양극재 출하량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판가도 하락했습니다. 수익성은 전분기에 비해 부진할 전망입니다. 다만 4분기에는 양극재 출하량이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LNF의 테슬라향 직납 공급 규모는 2만 톤 수준으로 모델 Y 그리고 사이버트럭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이버트럭의 예상 판매량이 상향될 경우 양극재 공급 규모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NF 이전 목표 주가는 50만 원이었는데요. 오늘자로 대신증권에서 4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무려 20% 10만 원이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건데요. 단기 실적 부진은 이렇게 아쉽지만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또 사이버트럭 신규 공급 기대감을 고려하면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LNF 그렇다면 지난주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LNF 코스닥 시가총액 5위권의 대장주입니다. 4월 고점 이후에 주가 계속 미끄러졌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0.67%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18만 600원 선, 18만 원 선을 탈환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5% 넘는 약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17만 500원으로 다시 18만 원선 놓치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코스피 게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는데 기존 게임들의 경우 매출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신작 관련해서는 마케팅비가 좀 증가를 하면서 역대 가장 부진한 3분기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추정치는 매출액이 4,300억 원, 영업이익은 219억 원대로 봤습니다. 4분기에도 신작 TL이 국내 출시하기 때문에 마케팅비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신작 TL의 경우 국내 출시가 12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또 내년에는 글로벌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실적 반등을 모색하겠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고 봤는데요. 대신증권은 3분기 실적 시즌 이후 트레이딩 전략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28만 원으로 기존 30만 원 대비해서 6.7%가량 낮아졌습니다. 한때는 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였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주가는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23만 500원으로 2% 넘는 약세로 장 마쳤는데요. 오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한 주만 8% 넘게 떨어진 게 NC소프트인데 오늘도 주가는 다시 한번 약세 출발 예견되고 있습니다. 22만 2,500원 선에 개장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이었습니다.